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세계 유명 대기업들의 창업 초창기 모습. 우리가 알 만한 대기업들이 초창기에는 어땠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아마존. 아마존은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고,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처음 서점 이름을 카다브라로 정했습니다. 몇 달 뒤 그의 변호사가 서점 이름을 카다버라고 잘못 들은 후 이름을 아마존.com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이케아. 세계적인 가구 판매점인 이케아 창업자인 잉바르 캄프라드는 스웨덴 출신으로 17세 때인 1943년 삼촌의 부엌 식탁에서 이케아를 설립했고, 초기에는 스타킹, 보석, 시계, 펜, 그림 액자 등을 판매하는 우편 주문 사업을 시작하다 몇 년 후 가구도 추가했습니다. 이케아 카탈로그가 소개되고 1953년 첫 전시실이 열리면서 사업은 더 커져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소니. 소니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도쿄 니온바시 백화점의 작은 라디오 수리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와 이북 하나 사주가 도쿄통신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해 최초로 생산한 제품은 전기밥솥입니다. 네 번째, 애플.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 론 웨이는 실리콘밸리에서 함께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워즈니악은 1975년에 마이크로 컴퓨터 애플을 조립했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 1세대 50개 주문을 지역 컴퓨터 매장에 각각 $500에 팔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판매 성공으로 두 사람은 5만 달러 이상을 벌었고, 애플 2세대에 대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할리 데이비드슨. 윌리엄 할리는 가족 같은 친구인 윌리엄 아서 데이비슨, 윌터 데이비슨 형제와 1903년 할리 데이비슨 모터 컴퍼니를 설립하고 첫 번째 작업의 시제품인 오토바이를 선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레고. 플라스틱 블럭을 조립해 다양한 모양의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레고의 창업자는 목수. 1930년대 덴마크에 불어닥친 불경기로 인해 가구를 만들 목재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올레 커크 크리스티아센이 나무 조각으로 어린이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제품은 장난감 기차, 자동차, 나무 오리 등인데, 이름의 유래는 덴마크어로 잘 놀다 라는 뜻을 가진 레그 가츠를 줄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구글, 검색 엔진. 여덟 번째, 삼성, 식료품 거래점. 아홉 번째, 스타벅스, 동네 커피숍. 앞서 나온 대기업들이 정말 세계적 기업인데 이런 초창기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해봤는데 정말 다들 대단하시네요. 특히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동네 마트처럼 시작했잖아요. 되게 대단한.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처음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하리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응원이 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